네. 한시 진영의 붉은색 프로토스죠. 네, 지금 아이디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아, 이가희 선수네요. 네, 순간 포칼이 예, 이렇게 읽을 뻔했어요. 자, 이에 맞서는 선수죠. 7시 진영의 푸른색 프로토스. 네, 한아름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2인용 맵인만큼 정찰이 뭐 일반적으로는 인공지어서 정찰을 이제 주로 하는데 이 여성 선수들이 특히나 안전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정찰을 네. 비교적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예, 빨리 가셔서 아마는 이 양 선수가 이 관문성 정찰을 하지 않을까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벌써부터 정찰 나가죠? 오, 이것은 네. 전진 관문을 좀 의식하네요. 근데 볼거리는 저거 원래 광물 뒤쪽에 하는데 전진관문 저기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봤어요. 네, 볼 듯 말 듯 또 여자의 네. 마음은 갈 때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마음이.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가희 선수는 일단은 예, 관문을 예, 12에 올려줬는데 아 지금 한아름 선수가 관문이 조금 빨랐죠. 네, 그렇죠. 10관문이었죠. 네. 네 일단은 10관문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게 사실 정찰이 안 왔을 때는 굉장히 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차은가물 러시를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뭐 기본적으로 양 선수가 결국 뭐 자신의 기지 근처를 살짝씩 보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김가영 선수도 굉장히 네. 안정적인 플레이 좋아하시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플레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안전하게 마음 이긴다는 마인드라서 네 원래 평소에 레더에서는 병령 서치를 가거든요. 병령 완성된 예. 걸로. 근데 이번에는 병령 지으면서 중간에 가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완성되기 전에? 네, 좀 불안해요. 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레더를 할 때도 그게 불편해요. 예전에는 그 상대의 우위 이런 우위 이거 떠가지고 네. 아, 맞아요. 네. 나보다 조금 그 아래 점수분을 만나게 되면은 빨리 정찰 보내서 날비를 대비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높은 낮인데 몰라가지고 초반에 올인에 무너지고 나서 에이 졌다 하고 딱 점수 떨어진 거 보니까 마이너스 20점. 아, 피눈물 나죠. 네. 근데 예전에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상대 우위 뜨면은 이게 또 살짝 위축되더라고요. 네, 많이 위축되는 플레이도 있고, 맞아. 왠지 올인하고 싶고, 왠지 잘할 것 같고,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한아름 선수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관을 올릴 확률이 제법 높은데요. 네. 한아름 선수가, 예. 관문 자체가 빨랐기 때문에 이용 인공제어소가 네. 빠르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그 510 빌드와 유사한 느낌인데. 네. 예, 우주관문. 이에 맞서는 이가희 선수는 지금 로봇 공학 시설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선수가의 빌드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모른다고 봤을 때는 우주관문을 선택한 쪽이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대공균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요. 특히 뭐 불멸자나 거신 생각하면은 그만큼 추적자나 파수기는 더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가희 선수가 일단은 뭐 정찰 유닛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제 관측선인데 관측선이 일반적으로 저 우주관문 위치 쪽으로는 안 날아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네? 예언자나 공허포격기의 의도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안정적인 빌드이긴 한데 게다가 또 공허포격기? 한아름 선수가 우주관문 유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번 경기부터. 네, 그렇죠. 네. 저번 경기에서도 이제 김아름 네. 선수 상대로 네. 굉장히 네. 예. 이 빌드는 네, 예언자가 아닌 공허포격기를 눌렀다는 것은 이게 전에 그때 그 프로리그에서 정윤정 선수가 그 아킬레온 황부지에서 2빌드에 졌었거든요. 공허와 함께 그 차원감을 러시 이거에 무너졌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불멸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일단 예언자가 아닌 거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견제 용도로면 그게 네, 그나마 낫죠. 네. 근데 이거 모세네 순식간에 모세네기 방금 나왔어요. 하필 지금 나와가지고 네. 광자가 충전 지원이었고요. 자, 추적 장기는 괜히 와가지고 시간 끄는 거죠, 아예. 그렇죠. 네. 근데 파수기 두기가 와도 저 공업볼게 하나 잡기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지금 내 탐사정이 벌써 6킬 정도 당했어요. 네,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 네, 이건 거의 끝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업볼게까지 곧 있으면 와요. 지지.